그 말이 된 거는데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것일까. 이번에는 앨범을 작업하기 이전에 회의를 거칠 때 감성적인 곡들로 앨범을 한번 만들어보자. 그래서 대부분 이별을 다룬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무대에 임할 때나 노래를 할 때 더 진중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좀 감성 표현에 있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차피 나는 신경조차 안 쓰겠지.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어떻게 너를 다른 여자랑 붙겠니.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도 못해. 나는 원래 너랑 미래까지 생각했거든. 근데 다 틀렸어. 너 왜 나를 내가 사랑할 마음이었거든. 작은 작은 네 생각해보니 나는 너를 따라 살 수가 없어. 그래도 좀 시간도 저희가 앨범 그 텀이 굉장히 긴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성숙된 미, 그 전에 스모키걸하고 조금 이어질 수 있는 느낌의 조금 더 감성적인 R&B 곡으로 선택을 했고요. 거기에 맞는 춤과 그리고 감정 표현이 오히려 조금 더 좋게 다가갈 것 같다는 생각에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. 줄까? 잘 가라고 안아줄까?